삐 처리할게요. 라고. 걔랑 겸상을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스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을 하다가 마약을 알게 된 배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배추라고 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연습생 기간이 5년이었어요. 낮에는 항상 연습을 하고 새벽에는 항상 클럽을 다녔어요. MD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약에 관심이 많이 생겨갖고 구글링을 해가지고 하인을 살라고 했는데 사사기 당하고 빌런 통해서 코케인 1g 100만원 주고 샀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독시키려고 혼자로 비타민 주사다 하고 놔주길래 아 비타민 주사구나 하고 맞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로포 중독으로 빠져가지고 1년 정도를 항상 1g에서 2g 정도 사용을 하고. 처음 필로폰을 딱 했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전 일단 심장이 잠깐 멎었었고 딱 맞으면은 머리에서 뽕 하고 뭔가 터지는 도파민이 뽕 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 머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 중독이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 약을 하면서도 아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했어요. 제가 경각심이 얼마나 없었냐면 운전하다가도 그냥 맞고 공중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맞고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래도 병이 들어와서 그냥 맞고. 이것 좀 하시지 마. 잘 먹어요. 그러다 1번이 다 녹아가지고 약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여기다 주변 사람들한테 마약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뭐 연예계 인맥이었던가요? 네. 그 유명한 사람들 엄청 많죠. 래퍼들이랑 그렇죠 많이 있죠. 그럼 래퍼들이랑 어떤 약을 했죠? 주 종목이 휴대폰, 헤이, 캔디, 허브, 딸의 주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같이 유명한 사람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름 얘기해도 우리가 삑 처리할게요. 라고 걔랑 겸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저를 스위칭을 하고 들어갔어요. 아 작업을 했다? 네네.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사건이 하나 더 생겨 있는 상태인데 일부러 내리려고 불러서 같이 약을 한? 아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걔랑 저랑 했던 거를 다 자수했으면 걔랑 저랑 혼자 오래 먹어야 돼. 그 사람은 구속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바깥에서? 아, 지금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어리고요. 지금은 그럼 어때요 관계가? 여기 촬영 시작하기 전에 수번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락해보려고. 그 작업을 나를 했는데 연락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대마를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저를 대마를 했다라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말 좀 정복해달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이 또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사건이 13개가 있는데 너무 솔직하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13개나 생긴 것 같아요. 조사를 받고 수사를 하면서도 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대체 무슨 심경으로? 그냥 중독되어 있으니까 생각나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콘돔에다가 약물 안 하는 사람들의 소변을 담아서 차고 다녔어요. 불시에 걸려서 소변 검사를 하자 하면은 그걸 터트려서 피해가려고. 누구 우중이었나요? 저 할머니. 아! 그럼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네,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지인이랑 친하더라고요. 그 래퍼가.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졸라주고 만나게 됐던 거죠. 한 3개월 정도는 단약하자 둘이 그걸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래퍼가? 네, 모두 다 알고 3개월 뒤쯤 지나서 약을 하자라고 말이 나와서 한번 시작했던 그 약이 몇 개월 동안 수십 번을 같이 하게 된 사이가 되어서. 처음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무슨 약으로? 저희는 히로뽕으로. 어디서? 걔네 집을 놀러 가면은